시민 프로축구단 대구FC가 성남과의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역전승을 거두며 창단 이후 최고의 성적인 4위를 기록했습니다. 성적과 흥행,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대구FC의 뜨거웠던 이번 시즌을 김다나 앵커가 정리했습니다. 성남FC와의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 1대1로 팽팽히 맞선 후반 추가 시간에 골키퍼에 막힌 세징야의 프리킥을 신창무가 건져올려 골문을 갈랐습니다. 마지막 순간 극적인 역전골로 대구가 2대1 승리를 거두며 10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프리킥 차고 싶었는데 세징야가 더 잘 차니까 양보하고 열심히 들어갔는데 또 운이 좋게 거기 글로 와가지고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로써 대구FC는 12승 13무 7패, 승점 50점으로 리그 4위를 기록하며 창단 이래 최고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대구FC가 돌풍을 이어가면서 올 시즌 대파근 관중수도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경기당 평균 3,500여 명에서 올해는 1,500여 명으로 3배가 늘었습니다. 독특한 응원 문화와 팬서비스로 홈경기 7번의 매진을 기록했고 입장권 수익은 작년 대비 8배, MD 판매 수익도 6배나 증가했습니다. 전용 구장 건설과 체계적인 선수 육성 프로그램, 구단의 지원과 팬들의 열광적인 응원이 맞아떨어졌다는 평가입니다. 이제 남은 목표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진출. 진출권 마지노선인 3위 FC 서울을 승점 단 넉 점 차로 바짝 쫓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 있는 일이고 다른 선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열심히 좀 준비를 잘해서 이 돌풍을 잘 이어가서 아챔권까지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 시즌 성적과 흥행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며 새로운 축구 열풍을 선도한 대구FC. 2년 연속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진출이라는 또 하나의 역사를 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TBC 김다나입니다.